우동굴이 말씀하시면 동사 찾기의 핵심이잖아. 그죠? 네. 이 문장의 동사가 뭐죠? 동사. 정확히 말하면 has to가 아니라 had to attend가 동사죠. 이게 동사 파트지.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네. 그럴까? 모든 아이들. 이게 전명구를 꾸며주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네. 어떤 아이들? 우리 작은 마을, 그리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있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야만 했는데 학교에 참여해야만 했죠. 어디서? 이웃하는 마을에서. 네, 어떤 마을이야? 한 시간 걸음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마을이죠. 그치? 여기서 들어간 거지. 보통 그래서 주어 나오고 이제 꾸며주고 이제 동사 나오는 패턴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attend 하면은, attend가 일단 뜻이 뭐니? attend? 참여하다죠. attend to 하면 뭐죠? attend to. attend to 하면? 집중하다, 이거. 집중하다. 근데 attend on 하면 뭐죠? attend on. 시중들 답니다. 그래서 동사가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죠.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다시 볼래? 모든 아이들, 우리의 작은 마을, 그리스인 작은 마을로 온 모든 아이들이 참석해야만 했는데 학교에 참석해야만 했죠. 이웃하는 마을에. 어떤 마을에? 한 시간 걸음으로 떨어져 있는. 이제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뭐죠? 워즈죠. 그럼 주어를 또 찾아야 되는데 오늘 또 많이 못 찾아요. 주어가 뭐니? 주어. 어리를 보이죠? 어떤 문장이야? 도치된 문장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among those,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생각해보자. 네, 이거 꾸며주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죠, 그럼 얘는? 이 뜻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치? 이거 명사로는 선물이고요. 동사로는 뭐 설명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는 참석한, 현재에 보는 뜻이잖아. 이거 뭘까, 이거는? 손님? 손님이란 단어 없는데. 뭐죠? 다시. 근데 이게 쉬운 글이 어렵거든요? 네. 다시, 어몽부터 해볼까요? 어몽, 뭐 중에? 전치사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수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주어가 없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뭐 해주는 거야? 봐봐, 이거 또 해석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 선물들 사이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있거든. 이것도 안 되는 게 도스가 만약 그런 뜻이면 S가 붙었겠지. 그 선물들이 이렇게 됐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동사는 아니잖아. 그럼 형용사라는 얘기지. 그럼 형용사면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럼 얘가 뜻이 뭐가 돼? 그렇죠. 참여한 도스가 뭐가 되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톰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될수 없다? 네, 주어가 될수 없다. 주어 앞에 없으면 어디 간 거야? 네, 뒤에 간 거죠. 그치? 네, 다시 한번 해볼게. 한 번씩 한번 끊어가면서 할 테니까. 네, 모르고 살 때는 이렇게 풀이할 수 없으니까. 네, 한번 연습해보세요. 다시 해볼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있었는데, 톰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문법 설명할 게 크지 않고요. 네, 세 번째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네, 세 번째 볼까? 너의 새로운 학교가 어떤이죠? 일단 동사는 있으죠? 동사는 있으고요. 왈라이크 문법인데요. 이때 왈라이크는 뭐죠? 뜻이? 하우죠. 어떤이란 뜻이죠. 네, 요거 물어보는 거고. 몇 개만 더 해볼게. 와포는 뭐니? 와포. 와포. Y죠. 무엇을 위해 하니 하면 왜 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Y죠. How come도 뭐야? 이것도 Y죠. How come도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가 없으니 나와야 되고 Y예요. 그죠? 그래서 Why like how 물는 거죠.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주어. 이어 뉴스 퀴즈 거기 있지. 그치. 다음에, 네 번째. 네. 네 번째 볼까? 자. 동사 뭐죠, 동사? 어? 동사. 당연히 주 동사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로 봐야 되겠죠. 네. 해볼까? 네,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지? 뭐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비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판명된 데 뭐가 판명됐다? 파인 데이, 날씨가 좋은 곳으로 판명됐다. 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가 올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아, 네, 턴아웃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턴아웃이 뜻이 많은데, 턴아웃이 뜻이 뭐라고, 첫 번째? 판명되어야 되죠. 또, 턴아웃이 어떤 말도 있냐면요. 그, 생산하다는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컨베이어 벨트에서 턴하다가, 밖으로 아웃 하는 거지. 생산하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그 턴아웃이 워낙 뜻이 많아서. 네, 이런 표현 좀 아시면 좋고요. 아, 그 다음에, 룩을 의외로 많이 모르는데, 룩이 뜻이 뭐죠, 룩? 룩. 보이다죠? 보다가 아니라. 보다라고만 몰아야 돼. 룩? 룩? 애시 나와야 되겠죠. 아세요? 물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see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watch라는 표현도 있죠. 어떤 차이 하는지 한번 볼까? look은 어떻게 보는 거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뭐죠? see야 see. 그냥 지나가다 그냥 쓰고 온 거야. 그렇죠? look은 어떻게 보는 거니? 집중해서 본 거야. 집중해서. 그렇죠? watch는 어떤 거죠? watch 이건 변화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이거 watch야. 맞죠. TV 보는 것도 마치죠. 화면이 바뀌니까. 맞죠. 상식적으로 안 오세요. 시험에 안 나오죠, 당연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고요.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고, 변화되는 걸 보는 거 얘기하는 거죠. 맞죠. 기본적인 체험이니까 안 오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5번 해볼까? 아, 다시 동사 공조 확인합시다. 동사 뭐라고요? came true죠. 이게 한 단어로 봐야 되겠지. 그 동사는 단독으로 뜻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앞뒤에 어떤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이때 come 오다가 아니라 뭐니? 되다죠. 그래서 뭐야? 실현? 되다가 되는 거죠. 네. 연습하면? 그의 꿈이 실현됐죠. 뭐 했을 때? 그 실험이 성공으로 증명되고 판명됐을 때 그의 꿈이 실현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석 영어를 할 때 제가 가시 힘든 친구가 이런 거거든. 그의 꿈이 왔다 사실로 뭐 했을 때 실험이 입증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를 막 끊어서 해석하는 애들이 좀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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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한 단어에 한 단어. 됐죠? 네. 네, 쭉 갑니다. 네, 6번으로 합시다. 6번에 동사가 뭐죠? 네, 6번의 동사. have? found 의 동사죠. have가 동사하면 가지다는 뜻이 된단 말이야. have found는 뭐야? 현재완료잖아. have pp. 그치? 네,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have 가지다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 그게 아니라, 이 한 단어죠. 네. 해석해볼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근데 어떤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네, 다시, 오나이즈 볼게요, 오나이즈. 오나이즈가 뭐지?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죠. 맞아요. 근데 뭐 하자마자? 부자가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찾았네. 발견하는데, 그죠? 네, 어디서 찾았어? 부에서 찾았죠. 나대의 법비죠. A가 아니라 B라지. 근데 뭘 찾은 게 아니라? 악마에게서 악에서 탈출을 찾은 게 아니라 뭘 찾은 거야? 새롭고 더 나쁜 형태의 그것을 찾게 된 악을 찾게 된 거지. 이런 식이죠. 네, 다시 말할게. 일단 문장 구조 한번 보면요. 아, 이게 만만하지 않는 구조거든요. 왜 오나이즈부터 들어갈까? 네, 오나이즈 삼총사가 있는데요. 오나이즈 뜻이 뭐니? 오마하자마자 이나이인지
뭐뭐할 때 바이아인지 뭐뭐하면 없어. 이게 삼총사고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때 매니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전치사 따서 항상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가는 거 가로로 쳐줘야 되거든 항상. 그리고 나대의법비가 있죠. 네, 아시겠지만 나대의법비 하면 A가 아니라 B다구요. 뭐 나돈니 에이버룰스비 에이버룰스비 그 다음에 이더 A 월비 니더 A 노비 그 다음에 A 에스웰에스비 까지 들어가야지. 이 중에서 A 에스웰에스비를 제일 어려워하는데 A 에스웰에스비가 뭐니? 아니죠. A다 B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네, 나머지 알죠? A가 아니라 B다, A뿐만 아니라 B도, A, B 둘 중에 하나, A도 B도 아닌. 그렇죠? 이건 A다, B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 되죠. 다시 한번 볼게. 네. 쉬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시 해볼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자마자, 부역이 되자마자, 부에서 발견하는데, 뭘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탈출을 찾는 게 아니라 더 새롭고도 더 나쁜 형태의 악을 찾게 되는 거죠. 그치? 네, 돈이 많아지면 더 안 좋더라 얘기하는 건데 와닿지 않네. 그죠? 네. 아,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7번 들어갑니다. 네, 7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보죠. 아, celebrated죠. 먼저 간단히 먼저 해볼게요. 네, 해석하면, long before죠. 뭐하기 오래 전에. done이 뭐니, done. before the done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새벽이죠, 새벽. 새벽이 되게 오래 전에. 근데 뭐의 새벽? 기록된 역사의 새벽. 그, 우리 뭐라고 하지? 이거 우리말로 멋있는 말 있는데. 아무튼, 기록된 역사의 새벽이 여명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것이 오래 전에 인간들은 축하했는데 수확을 축하했죠. 뭐에 대한 그들의 장로에 대한 수확을 축하한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역사가 시작된 오래 전부터 이런 충수 있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했니? 뒤에는 근데 이 글을 통해서 뒤에 나오게 되면 그만큼 정해지죠. 뭐라고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제천행사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치? 네 흐름이 좀 잡혀야 되겠죠. 네 다시 해볼게. 문장을 한번 또 잘라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다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라는 거거든.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그래서 뭐야 일단 핵심은 인간은 수학을 기념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모른다는 게 있더라도 무시하고 쓱쓱 들어가줘야 된다고. 근데 물론 이제 이걸 모르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다시 네 다시 볼게. 오래전에 뭐 오래전에 뭐 오래전에? 새벽 시작. 이거 새벽인데 의역하면 시작이 있다. 시작. 그래서 의역하면 뭐의 시작? 기록된 역사의 시작. 오래전에도 인간은 뭐했다? 기념하고 축하했는데 그대의 수확물을 그대의 수확을 수확하는 것을 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네 8번 들어갑니다. 8번 아, 이번에 사실은 시험 문제를 여기 확인하면서 경합을 금치 못했던 게 유스트거든요, 유스트. 유스트가 여러 학교에서 역시 또 시험이 나왔는데 또 틀려요.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문법. 지겨울 정도로. 그제? 네, 유스트 나올 때마다 세 가지도 동시에 나와줘야죠. 일단 유스트 다음에 동사는 뭐라고요? 공모하곤 했다고요. 디유스트 ING는? 공모에? 아니죠. 몸에 익숙하다죠. 몸에 익숙하다죠.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 다음에 비유스트 동사 운용은 공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이거잖아. 이거 또 틀렸어. 그죠? 그래서 유스트 공모하고 있다는 지금은 아니란 얘기고요. 그죠? 네, 한번 해볼까? 예전에 있곤 했었다. 모래대 떡갈나무가 있곤 했었다. 지금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여기 주위에 있곤 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거 중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했던 문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독해상에 좀 알아보면, 만약에 유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의 대조를 많이 쓰거든. 옛날에 이랬다. 시간상 대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뒤에는 근데 현재는 이렇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많이 끌고 가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참고 좀 하시고요. 유스트. 네. 9번.
네, 고맙습니다. 돌다구니 is 주어는 telling a little white lie죠. 이게 주어지. 이게 동사고요. 맞죠? 네. 다음에 이건 뭐죠? 전치. 전치사. 그래서 뒤에 ing 이런 얘기죠. 네. 여기 봅시다. 아, 말하는 것, 뭘 말하는 것? 화이트 라이 뭡니까? 하얀 거짓말을 물어봐니. 선의의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때때로 preferable. 선호되어진다. 그죠? 근데 뭐보다, 이게 2는 뭐보다라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뭐보다.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선호되어지는 거죠. 맞죠?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러냐면 prefer A to B거든, 원래는. A를 B보다 선호하다지. 여기서 그 변형 형태가 B preferable to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뭐 white lie 다시 안 하시고요. 옛날에 뭐 먼저 수능에 이제 풀어줄 텐데 수능 문제 어떤 문제 나오냐면 블랙십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블랙십. 블랙십 뭐니? 까만색 양을 물 얘기하지. 학생 중에 다 하얀 애인데 까만색 양이 딱 있는 거야. 문제아라는 뜻이 있어요. 블랙메일은 뭐니? 블랙메일. 이 메일을 보냈는데 이때 메일은 지금 메일이 아니라 폐지겠죠? 블랙메일은 뭐죠? 협박편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색깔이 들어간 편도 좀 많이 쓰이죠. 다시 해볼게. 다시 말하는데 뭘 말하는 거? 선의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내 여기가 설명하는 게 이거 하얀색 거짓말을 이렇게 하나 듣고 있거든. 맞죠? 선의의 거짓말이야. 그래서 말하는 것은 때때로 선호되어진다 뭐보다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선호되어진다. 이렇게 주어로 쓸 수 있는 거 다 정리하면요, ing가 주어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주어로 쓸 수 있는 게 뭐뭐 있니? 처음에 명사 주어로 쓸 수 있고요, 대명사 주어로 쓸 수 있고, 동명사 주어로 쓸 수 있고, 투부정사 주어로 쓸 수 있고, 명사 절 주어로 쓸 수 있는데 얘가 주어로 쓸 때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여기까지도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네. 아, 지금 다 아는 것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쓱 재미삼아 드리십시오. 네, 10번이 좀 어렵겠네. 네, 10번에 동사 찾아봅시다. 10번에 동사 오니. 동사. 이것도 만만하지 않지. 뭐죠? 주어가 길면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해석을. 주어 뭐죠? 어디? 어디? S까지. S까지? 동사, 동사. 동사 뭐니? is. is죠. 여기 앞에 주어가 이렇게 된 거죠. 그 동사는 좀 상대적으로 짧잖아. 잘 안 보인다고. 그 not merely는 또 뭡니까? not merely but 하면 A뿐만 아니라 B랑 같은 뜻이. not only but랑 똑같은 뜻이죠. 네, 일단 해봅시다. 해보게 해볼까?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는 거야?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뭐 하는 걸 도와줘? 길을 찾는 걸 도와주거나 지하철역을, 전철역을 찾는 걸 도와주는 것. 양양 표현이 구조지. 그리고 뭐 하는 것? 낯선 대답해 준, 이게 유랑 양양 표현 구조 아니구나. 얘랑 표현 구조구나. 또는 뭐 하는 것? 답해 주는데 어떤 질문에 답해 주는 것. 어떤 질문? 그가 물어볼지 모르는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은, 그것은 polite 정중할 뿐만 아니라 kind 쉽게 kind 참 친절한 것이다. 맞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문이죠. 근데 일단 그대로 얘기 나오는 순간 이 주제예요.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까? 그럼 help는 어떤 특성이 있지? 이거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오는 나와도 되고 투정사 나와도 되죠. 표현구조도 항상 조심해야 되지. 얘랑 얘랑 표현구조 원리 있고 또 얘랑 얘랑 표현구조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얘가 동사라고 했잖아. 그럼 주어는 뭐니? 주어. 얘가 주어. 얘가 무슨 말이냐면 A or B라고 나오고 동사는 뭐가 주어야? B가 동사 주어요. 근데 만약에 A and B 하면 뭐가 주어니? 둘 다 주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nd가 여기 and가 붙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is가 아니라 are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 계속해보자.
다시 도와주는 것, 뭘 도와주는 것, 낯선 사람이 모양을 도와주는 것, 길을 찾거나 또는 지하철역을 찾는 걸 도와주는 것, 또는 뭐하는 것, 어떤 질문에 관계대명사죠. 어떤 질문, 그가 물어볼지도 모르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것은 뭘 뿐만 아니라 정중한 걸 뿐만 아니라 또한 친절한 것이다. 그렇죠?